자, 원리학계입니다. 원리학계는 다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파트의 문제를 이번에 시험에 출제될지 안 될지를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건데 상환, 평가, 뭐 연금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는 지금 교육과정 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하지 않아요. 녹화 영상으로는. 근데 뭐 당연히 시험 전에 선생님 다시 한번 해주겠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은 진짜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원리학계라는 거는 일단 원리학계라는 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은행에 돈 맡기는 그런 거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원금 A1을 연이율 R로 N년간 예금했을 때 원리학계 S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연이율이란 말은 퍼센트인 건 알고 있죠. 이 이율이란 거는. 그러니까 R%로 이 말입니다. 자, 단리법, 독립법이 있는데 단리는 뭐냐면 단리는 은행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건데 단리는 뭐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맞죠? 돈을 넣어놓으면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겠죠. 맞지?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어떻게 쳐주냐면 내가 직접 넣은 돈만 이자를 쳐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쉽게 해볼게요. 내가 은행에 100만원을 넣었어요. 100만원을 넣었는데 쉽게 가정합시다. 이율이요. 연이율이. 연이율이 10%래요. 연이율이 10%면 단리로 계산한다면 자 1년 지나면 이자가 10만원이 붙어있겠죠?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0만원에다가 10만원에 이자가 더 붙어있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1년이 지났어.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을 넣어놓은지 딱 2년이 됐어. 이제. 자 2년이 되면 은행에서 또 이자를 주겠죠. 1년마다 10%씩 이자를 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는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있어요? 110만원 있죠. 아니 100만원 넣어놓고 1년 지났으니까 110만원 됐고 맞지? 그럼 내가 실제로 내 통장을 봤을 때 110만원으로 돼 있을 거야. 근데 이자는요 또 10만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냐 내 금액에 대한 이자 내가 낸 금액에 대한 이자만 쳐주는 거야. 여기서 10만원이잖아. 그럼 또 10만원 줄게. 3년 지나면 또 얼마 돼요? 또 10만원 더 늘어나요. 근데 복리는 뭐냐면 이게 단리예요. 복리는 뭐냐면 내가 100만원이 있었어. 10% 이자로 복리를 넣었어요. 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복리법으로 10%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 응답하라 그 기억나나? 응답하라 제일 너무 나중에 몇 년도지? 1988인가? 거기 보면 그 쌤 이름이 기억나는 송동일? 이런 얘기를 해. 그래도 돈 벌어 놓은 거 은행에 넣어라. 요즘에 은행 이자가 쪼까 안 좋아서 18%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해요. 18%면 우리나라에서 18%가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될 겁니다. 옛날에 넣은 거 아직도 안 찾고 있는 사람.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 아마 3% 복리로 그것도 장기로 넣었습니다. 거의 쌤이 예전에 어디 듣기에 복리법으로 그때 14%가 들고 있는 사람이 7년마다 원금의 2배가 되거든요, 돈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게 수업이라서 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로 그 사람이 건물에 한 채가 있어.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건물 한 채 값이야. 그럼 7년 지나면 건물이 2개가 되고요. 이자 때문에. 이자가 건물 한 개로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7년 지나면 건물이 4개로 되버리죠. 복리는 이자도 쳐주는 거거든. 내가 적어주겠지만. 그럼 또 7년이 지나면 건물이 8개 바뀌어버리죠. 그만큼 이자가 센 겁니다, 복리는. 그래서 10% 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니, 거의 없어. 아예 없어요. 옛날 걸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요. 근데 뭐 10%겠죠. 그때 당시 88년도에 뭐 그때 그런 얘기 있었어. 이자가 조금 낮아가 18%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면서 이런 얘기 있었거든. 일단 100만원의 이자가 붙으면 일단 1년 지났을 때는 금액은 똑같아요. 맞나? 그러면 얘는 기준이 뭐야? 여기 붙는 이자가 뭔데? 무조건 얘에 대한 금액이죠. 근데 복리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1년 지나지. 이때는 은행에서 원금을 예로 인정해줘요. 그럼 원래 지금 원금이 110만원이죠 내 입장에서는 110만원이 10만원 이득 받지만 은행에서는 110만원에서의 10% 얼마? 11만원을 붙여줍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돼요? 120? 얼마? 1만원이죠. 얘는 120만원이죠. 맞지? 꼴랑 만원 차이 카죠, 사람들은? 맞죠? 이게 100만원이 아니고 100억이면 이자가 1억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실제로는. 자, 여기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 차이는, 폭은. 그렇기 때문에 복리는 달라지겠죠. 한 번만 더 해보면 얘는 원래 있던 이 원금은 100이에요. 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붙었으니까 30만 원 붙는 거고 얘는 이때 원금 책정 금액은 예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21만 원에 10%인 얼마? 12만 천 원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 돼요? 133만 천 원이 되겠죠. 얘는 130만 원. 이게 억이었으면 3억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복리는 은행에서 바보도 아니고 복리를 다 죽이진 않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복리를 쳐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일단 복리는 알고 있으면 좋죠. 복리를 하게 되면 문제는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최소 10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지나면 내가 그 금액 인정해 줄게. 10년 전에는 만약에 해지하면 네 돈 마이너스 된다. 왜? 은행에서 그 정도 감수는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단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10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시간이 잡혀버렸네. 자, 단리 원금에 대한 이자만 준대요. 자, 그럼 단리로 계산해 볼게요. 원래 처음은 얼마였다? 원금이 A였어요. 맞죠? 1년이 지나면 얼마 돼요? A에다가 더하기 AR이 되겠죠? 원금의 이율을 붙이면 금액이 나오니까. 맞죠? 자, 그 다음은요? A 더하기 AR에다가 다시 얘 이자를 붙이니까 뭐네요? 또 AR이 되겠죠? 맞죠? 자, 이게 1년 지났어요. 1년. 여기 2년째야. 됐어요? 그럼 쭉 가서 N년이 지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R. 원래 이거 A 더하기 2AR이죠? 맞니? 그러면 내가 변수를 항상 규칙을 찾는데 변수를 찾으랬어. A 더하기 1AR 얘는 A 더하기 2AR N년 지나면 A 더하기 얼마? 2AR에 곱하기 N 붙겠죠? 아니 2란다 미안 AR에 곱하기 N 붙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1 플러스 RN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여기 여기 나오는데 단리는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계산이 쉽잖아. 맞죠? 복리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복리 한번 볼게요. 복리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원래 원금이 A였어. 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받아야 되는데 금액, 총 금액은 얼마죠? A에 자, A 더하기 AR은 A에 1 플러스 R하고 똑같죠? 맞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까지는 단위하고 똑같아요. 맞죠? 원금에다가 이율을 더 붙인 겁니까?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아까처럼 더하기를 안 합니다. 2년 뒤에는 이 금액이 원금이지, 이제. 얘에 대해서 이자를 또 붙여야 되나?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 원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또 붙입니다. 맞죠? 3년 지나면요 A에 1 플러스 R A 1 플러스 R이 여기까지가 뭐야? 원금이고요 은행이 측정해 주는 게 여기에 또 이자를 붙여야 되죠. 그럼 얘는 A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고 얘는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고 얘는 A에 1 플러스 R이야. 그러면 N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A에 1 플러스 R을 N번 들어갔을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맞지? 자, 요 개념을 잘 안 써먹어요. 지금 그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했어요. 그 대출이거나 돈을 빌렸거나 또는 연금 계산이나 할 때는 이걸 같이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거의 안 써먹습니다. 그래서 빠졌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 내용은 알고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 적금. 자, 기존의 문제는 뭐였어? 내가 돈이 100만원 있었으면 100만원 은행에 던져주고 끝이죠. 맞지? 근데 적금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매년 10만원씩 계속 넣는 거야. 30년 동안. 그럼 돈은 얼마 돼? 매년 10만원이야. 300만원이 돼야 되지. 근데 누가 300만원 준다? 그럼 은행이 그 돈 집어넣나? 안 집어넣죠. 왜? 그냥 집에 내 저금통에 집어넣는 거랑 돈 똑같잖아. 이자를 줘야 집어넣지. 맞죠? 자, 그래서 그 이자까지 계산한 방법이죠. 자, 보세요. 내가 요거 보여줄게요. 올해는 첫해라고 합시다. 첫해가 있어요. 자, 첫해에 A1을 집어넣었어요. 됐니? 근데 잘 봐. 첫해에 집어넣는 잘 보세요. 매년 초에 집어넣는 거와 매년 말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수분, 기말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뭐 매년 초, 매년 말로 가도 돼요. 자, 매년 초에 집어넣으면 요게 요 1년이야. 여기 1월 1일이고 여기 11월 31일이 있어요. 됐나? 그러면 내가 1월 1일에 집어넣었다 치자. 됐죠? 1월 1일에 딱 집어넣고 12월 31일에 은행이 딱 갔어. 그럼 은행에서 아, 하루 부족하니까 니 이자 안 준다 이렇게 할 것 같나? 실제로 다음에 1월 1일 돼야 딱 1년이지. 근데 이율이니까, 연이율이니까, 야, 내가 1월 1일에 딱 집어넣고 돈이 급해서 12월 30일에 은행 가서 돈 찾으려고 갔어. 100만원 집어넣는데 은행에서 100만원 주는 거야. 왜 이자 안 줘? 하면 야, 1년 안 지났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줍니다 이자. 이자 줘요. 알겠어요? 자, 근데 봐봐. 거의 1년치 있지. 거의 1년치. 1할분으로 합니다. 전부 다. 거의 1년치 주겠죠. 그러면 첫 해에 내가 말에 저 초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1년 후는 1년 후야. 1년 후 되면 여기 금액은 얼마 돼요? A에 1 플러스 R 금액이 되겠죠. 맞니? 맞아요. 자, 그 다음 요 12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하고 12월 31일 날 요렇게 가정해보라고. 머리 편하게. 그러면 요때 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좀 잘래. 자,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그럼 요거는 1년 지났을 때. 아직 1년에 1일 부족한 거죠. 실제로 얘는 2년 지났을 때야. 얘는 2년에 1일 부족한 느낌이야. 됐죠? 왜? 내가 1월 1일 월 연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1년치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에 1 플러스 R에 몇 제곱? 맞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N년 집어넣었다 칠까? N년 동안. 그럼 요때 받으면 얼마 될까? 에 1 플러스 R의 N제곱입니까?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이거야. 나는 지금 당장 올해 집어넣은 돈인데 맞지? 만약에 이거 30년을 칩시다. 그러면 30년 뒤에 요 돈은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있겠죠. 적금이니까. 내가 일단 올해 딱 집어넣은 거는 30년 동안 이자가 늘어나고 있을 거야. 자, 2년째 됐어. 자, 그러니까 2년째가 그 다음 해가 됐어. 적금이니까 내가 또 여기에 또 돈을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집어넣죠. 올해 1월 1일에 집어넣었으면 적금이라는 개념이 내년에 1월에 돈을 집어넣는 거야. 매년 또는 보통 적금은 매달 집어넣지만. 자, 그러면 얘만 따지면 내가 집어넣은 금이 이겁니다. 맞죠? 또 이제 이거죠. 올해 이제 2년차가 됐으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돈을 딱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이자가 얼마 돼요? 1 플러스 R이 됩니까? 그럼 쭉 가면 어떻게 돼요? A에 1 플러스 R에 N-1입니다. 변수 잘 찾아냈죠.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여기 1이었어. 맞죠? 그럼 N이면 N-1이겠죠. 그 다음
또 한 번, 요 라인에서 또 한 번 더 시작하고, 여기 또 A 슬퍼.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붙은 게 AA 1 플러스 R이죠. 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요 M-1 이란 지점에서 그게 30년 잡으면 29년째 올 초에 또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올 초에 집어넣으면 실제 내가 금액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내가 요거는 내가 지금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들고 집에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요때 집어넣은 것도 이제 올해 말에 내가 찾아야 돼. 근데 내가 1월 1일에 돈을 집어넣었어. 그럼 올해 말에 가면 이거 이자 있어 없어? 있죠. 1년치. 거의 1년치.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A 1 플러스 R이 됩니까? 맞지? 자, 봐봐. 내가 30년 전부터 매달, 아니 매년 돈을 집어넣었어요. 계속. 그럼 첫 번째 집어넣은 돈은 이거였는데, 맞지? 내가 그 다음에 돈을 집어넣을 때쯤 되면 원래 돈은 이미 이자가 붙어가 있겠지. 맞지? 또 그 다음에 지나갔어. 내가 돈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처음에 집어넣은 돈은 또 이자가 더 붙어있을 거고, 두 번째 집어넣은 돈도 이자가 붙었겠지, 한 번. 맞죠? 결론적으로 내가 집에 갈 때 타가는 돈은 얘들 다 더한 금액이죠. 맞아요? 자, 이거 다 더한 돈. 어, 쌤, 이거 등비수율이죠? 등비수율입니다. 왜요? 공비가요, 초항은 얼마고요? 얘가 이래 잘못 봤나? 초항은 얼만데요? A에 1 플러스 R입니까? 맞나? 공비는 어떻게 돼요? 얘가 차이가 뭔데? 얘하고 얘 차이가 뭔데? 1 플러스 R의 개수만큼 차이 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비는 1 플러스 R이에요. 그러면 쌤, 이거 다 더한 금액, 내가 가져갈 금액은요 등비수율의 합이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식이 뭔데? R만 공비 빼기 1 분의 초항의 가로하고 공비의 N제곱 빼기 1이지. 그럼 그거 그대로 따라갈게요. 공비가 1 플러스 R에요. 여기서 1을 뺐어.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A 초항이 뭔데요? A에 1 플러스 R입니까? 그 다음에 뭐대요? 공비에 N제곱 빼기 1입니까? 맞죠? 쌤, 근데 요거 계산하니까 1, 마이너스 1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그러니까 그냥 R로 적어도 무관하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자, 매년 말에 집어넣은 거 생각해봅시다. 양아치 아니면 이해될 겁니다. 자, 봐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해 안 되면 좀 이상해지죠? 자, 똑같이 볼게요. 이게 올해야. 첫 해. 됐죠? 쭉 가요. 자, 요게 1년 지났을 시점이고요. 요게 2년 지났을 시점입니다. 됐죠? 이게 N년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똑같이 내가 A1을 집어넣었어. A1을 집어넣었는데요, 내가 양아치인 거야. 1월, 12월 30일을 간 거야. 자, 12월 30일을 갔어, 은행에. 돈 넣었지. 그리고 아침에 가.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얘가 인격은 있어서 아침에 갔어. 아침에 가서 은행에 돈 넣었어, 100만원. 딴 거 넣고 갑자기 은행 마감하기 전에 와서 이자 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주니? 안 주죠. 첫 번째 금액에 대한 이자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아까는 뭐였어요? 월 처음에 집어넣었잖아. 1월 1일에 가서 12월 30일에 갔으니까 거의 364일만큼 이자는 내가 요구할 수가 있지. 근데 말이라 가가지고 문 들 때 가서 문 닫을 때 가가지고 다시 돈 돌라고 하면 이자 안 주죠. 이게 그 말입니다. 실제로 A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내가 돈을 집어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다시 찾는 거죠. 맞지? 그럼 내가 굳이 여기에서 A라고 안 적어도 되겠네. 여기에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실제로 이, 요, 봐봐. 요거 이렇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와있을 거 아니야, 맞지? 실제로 요 구간이 뭔데? 올해죠, 올해. 맞지? 어차피 난 올해 집어넣었어. 여기 1월 1일에 집어넣은 거고, 요거는 뭐 6월달에 집어넣은 거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지금. 맞지? 말이라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집어넣은 건 맞죠? 맞지? 극단적으로 올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적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2월 31일 되면 이제 1년 채웠잖아. 그때 가서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이자 줘, 안 줘? 주겠죠. 1년 지났잖아. 맞나? A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갑시다. 이제 3년째야. 그럼 어떻게 돼요?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이 말은 N년이 지났다는 거는, 자, 우리 변수 조건으로 찾아봅시다. 2일 때 1 나왔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돼요? A에 1 플러스 R에 N-1 제곱이 되겠죠. 바뀐다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집어넣긴 하는데, 맞죠? 이게 2019년 1월이야. 여기가. 요거 2019년 말을 집어넣지. 그러면 내가 2020년도 돈을 집어넣긴 할 거야. 언제? 2020년 12월 31일 날. 그러면 여기에 돈을 집어넣겠지. 여기에. 만약에 아마 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돼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근데 내가 여기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A1이가 말이나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쯤으로 봐야 되지. 내가. 그러면 여기에 A 1 플러스 R이 붙었을 거고,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에 N-2가 되겠죠. 맞죠? 3일 때 1 나왔거든. 맞지? 자, 요런 규칙으로 쭉 가면 마지막 돈 타는 시점, 바로 종료 시점에 다시 돈을 A1 집어넣었어. 똑같은 짓이죠. 원래 마릴라 돈을 찾는데, 아까 양아치 짓한 거 비슷한 게 같잖아. 마릴라 가서 2030년 12월 30일에 돈을 타야 되는데, 2030년 12월 31일 아침에 가서 돈을 딱 넣었지. 이제 난 지금까지 계속 돈 넣었고, 30년째 그렇게 넣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돈을 찾아야 되니까 마릴라 갔어. 그 마감하기 전에 갔어. 이제 돈 주세요 하면 오늘 넣은 돈은 이자 줘야죠? 안 줘죠. 그러니까 요 돈에 대한 이자는 없어요. 그냥 A, 다시 A로 줍니다. 맞죠? 그러면 쌤,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그럼 얘는 초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죠. 맞니? 공비는요, 어차피 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차이가 납니다. 1 플러스 R. 그리고 이거의 개수는 N개죠. 내가 N번 집어넣었을 거니까, 어차피. 말에 집어넣냐, 초에 집어넣냐 차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 얘는 등비수에랑 합으로 풀 수 있다는 거고, 똑같죠? R 플러스 1 빼기 1. 맞나? 됐나? 여기에서 뭐 하자? 초항이 오면은 뭐야? A야. 그리고 다시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뭐 나온다? R로 나오더라. 결론, 기수분 기말분이라 부르는데, 매년 초, 매년 말이라고 언급됐다 라고 한다면 매년 초일 때는 초항이 이거고, 차이가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구분만 지어놓으면 돼. 매년 말일 때는 초항이 뭐야? A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되죠. 왜 A인지, A에 1 플러스 R인지 생각하면 돼. 매년 초에 집어넣었으면 그 해에 이자가 생긴다는 거고, 매년 말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없어. 마지막에는. 맞지? 그래서 A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자, 문제 하나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똑같이 가볼게요. 자, 연이율 6%. 맞나? 6%면 우리가 이제 숫자 계산할 때 6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거? 0.06 집어넣어야죠. 자, R은 0.06. 그 다음에 매년 복리 포인트, 매년 초가 완전 포인트죠.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식이 달라지니까. 자,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면 돼요. 됐나? 그럼 일단 초항이 얼마? 초항은 이거잖아. 1월 1일날 2만원 집어넣었어. 올해 12월 31일날 가면 이자 주나 안 주나? 주잖아. 1월 1일날 집어넣고 12월 31일날 갔는데. 맞지? 그러니까 초항 자체는 어떻게 돼? 2만원짜리에 뭐 1 플러스 R 얼마? 0.06이 되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공비는 얼마 돼? 아까 얘기했지만 1 플러스 얼마? R.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0.06이죠. 맞지? 끝났네요. 몇 년? 10년. 당연히 10년 말까지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10년 초였으면 뭐가 돼버려요? 아까처럼 양아치 짓 해야 돼요. 맞지? 자, 일단 정리합니다. 그럼 원래 학계는 1 플러스 R 빼기 1이지. 맞니?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니까 둘 다 뭐로 나오더라? R로 나오더라. 맞니? R이 얼만데요? 0.06. 됐니? 그 다음에 초항이 뭐예요? 얘 아닙니다. 얘는 지금 월 말분이야. 연말. 얘는 초에 집어넣기 때문에 초항이 얘죠. 2만에 1.06입니까? 곱하기 5분의 뭐였어요? 공비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러면 1 플러스 R은 어차피 1.06이가
1.06에 몇 제곱? 10제곱 빼기 1이죠. 요거 계산하면 10년 동안 6% 이율로 매년 2만원씩 넣었을 때. 솔직히 좀 20만원씩 넣지. 일단, 얘 정리하면, 얘 정리합니다. 요거 풀면 얼만데? 1.06이 10제곱. 문제 준다. 이거 하라는 미친 소리 없다. 풀면 얼만데? 1.8. 그러면, 잘 봐. 여기 소호점 두 칸 땡기면 요거 두 칸 땡기시나? 그럼 6분의 얼마 돼요? 아, 이거 암산 안 된다. 곱하기 106이죠. 곱하기 이게 얼마? 1.8에서 1 뺐으니까 얼마? 0.8. 약분이 안 되죠. 이 더러운 문제. 자, 일단 계산하면 3분의 이거 2로 약분했어요. 맞지? 이거 2로 약분한다고 내가 지금. 만 원 미만은 버린다. 그냥 공 4개 뗄 거야. 자, 일단 만. 맞나? 곱하기 106. 곱하기 0.8이다. 계산하면 3분의 106 곱하기 8 하면 얼마 돼요? 848 나오나? 맞죠? 네. 그럼 8.48이다. 84.8이다. 소중한 게 있으니까. 네. 여기 공 4개 붙이면 얼마 돼요? 848000이다. 네. 이거 계산하자. 자, 어차피 0은 의미 없잖아. 얼마? 3 붙이면 2 6 24 양산이 안 되나? 38에 24 하면 8 나오나? 네. 그럼 얼마죠 이거? 2 2 하면 6. 어차피 뒤에 의미 없죠? 다 버린대요. 만원 미만 버린다 했어. 28만 2천 얼마 나오겠는데 이건 내가 볼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이거 대충 계산하면, 이게 대략적으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28만원. 솔직히 이러지 말아. 알겠지? 2만원씩 넣어가 10년 넣어가 20만원인데 8만원 이득 확인했다면은 맞죠? 일단 이렇게 정리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다시 원래 학교 내용이요, 진짜 내용이 볼 거 없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이 뒤에 나오는 특강 쌤이 나중에 따로 해줄 겁니다. 해주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고생했습니다.